자, 안 기자님. 네. 가스 가격이 오르면. 네. 일단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도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거고, 난방과 취사용으로 쓰는 거. 그걸로 오르겠죠. 우리나라 전기도 오르니까 전기값도 오를 거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 오른다. 이거는 이제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실 테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당연히 이제 LNG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도시가스 가격도 이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니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획재정부에 통보를 했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고,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걱정해야 되니까 꼭 올려야 되겠느냐. 아니, 가스값이 두 배 반이 올랐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올랐다고 이만큼 올리겠다는 거 아니라. 근데 워낙 뭐 원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안 오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전기요금도 LNG 가격 인상분은 반영해서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네. 도시가스 요금도 11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석탄으로도 만들고, 전기는 가스로도 만들고 네. 친환경으로도 하고 뭐 아직도 우라늄으로도 하니까 네. 가스 가격 오르는 거가 전기 가격 올리는 거는 큰 연동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죠. 여러 네. 가지 그 원재료 중에 하나죠. 근데 도시가스는 뭐 떡볶이의 떡 같은 거라서 그대로죠. 수익 가격을 그대로 파는 거니까. 이게 땀으로 오르면 이것도 땀으로 올라도 되지 않아요? 그게 이 보니까 전기요금도 지금 전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료비 연동제로 해서 뭐 예를 들면 한 분기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건 3원만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제한들이 있던데. 예, 예. 가스 도시가스 요금도 연료비 연동제를 이전부터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수입 원가가 올라가면 그거를 이제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반드시 해요? 자동으로 반드시 합니다. 자동 반드시? 이론은 공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은. 전기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오른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 한다고 해놓고 네. 보니까 뭐 그래도 정부 마음대로 하던데요. 네. 아 그렇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둘 다 연료비 연동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전기요금은 3원까지만 된다. 킬로와트시당 3원. 네. 3원까지만 네. 올릴 수 있고 뭐 1원 이하는 아예 그냥 없는 걸로 치고 1년에 5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1년 5원이면 대략 한 5%쯤 되죠. 그 정도 얼추. 돼요. 그러니까 1분기에 만약에 3원을 올렸다. 그럼 뒤에는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올라도 2원만 올릴 수 있다. 그럼 연료비가 두 배, 세 배 올라도 1년에 맥시멈 올리는 게 5%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연동제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아, 왜 나보고 그러냐? 조금 애매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워낙 전기요금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아주 예. 제한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안 올리고 이번에 올린 건 정부가 유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네.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유보할 수 있다. 네. 뭐 전기요금은 아주 그렇게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가스는? 도시가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달에 전기요금은 세 달에 한 번씩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 가스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결정합니다. 홀수 달에 결정하는. 그래서 유연해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미만이면 안 움직이고 3% 이상이면 연동제를 적용한다. 그럼 두 배 오르면 두 배 올려줍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예.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 이게 LNG 가격을 수입하는데 네. 예를 들면 두 배 지금 오른다는 게 스팟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 지금 막 거래되고 있는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가스공사에서 그 LNG 가격을 전담해서 수입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 보니 소매상들을 받아서 이제 도시가스를 나눠주고 하는 건데 그 대부분이 장기 계약으로 돼 있어요. 장기 계약 보니까 뭐 15년, 20년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은 가격에? 같은 가격은 아니지만 예. 장기 가격으로 금액을 가격을 얼마 안 올린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스팟 가격이 얼마나 크게 오르든 안 오르든 많이 반영은 안 하는 살짝만 움직이는 그 장기 도입 계약이 돼 있고 예. 그 장기 도입 계약 물량이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는 큰 변동이 없는 가격 수입 가격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겨울철에 부족하거나 네. 했을 때 급한 물량은
그 수판 물량으로 가져오거든요. 현물 가격.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많이 급등한 가격은 현물을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아, 대부분의 도시가스는 이미 정해진 가격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두 배가 올라도 실제로 원가는 많이 안 오르겠네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 이상 원가가 반영이 되면 그거를 가격에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네. 실제로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심지어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는 연동제로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냥 정부가 적용 안 하고 그냥 이번에 동결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국제 가격이 두 배 올라서 네. 장기 가격도 10% 올랐다. 네. 그래서 10% 원가 올라간 거니까 이건 반영해 주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 돼. 그냥 동결. 이렇게 근데 이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다른 점이 뭐냐면 전기요금은 그냥 정부가 동결하면 예. 아이씨, 어쩔 수 없다. 동결. 아, 더러워. 그 많은데 가스요금은 연동제로 돼 있으니까 가스 만약에 동결했다. 네. 올려 한 10% 올려야 되는데 그걸 동결했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는 돈이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개정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가스공사 네. 그 재무 회계에 보면 항상 미수금 항목이 항상 있어요. 한전은 전기요금 나라에서 안 올려주면 AXX 하고 그냥 그냥 많은데. 아이씨, 그건 많은 거고. 가스공사는 전부 다 그게 미수금으로 반영이 돼요. 올려줘야 되는 게 법이니까. 올려줘야 되는데 너희가 안 올렸지? 그래 그럼 이건 나중에 받는다. 그럼 외상인 걸로. 외상인 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떨어져도 네. 안,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미수금에서 까는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저 좋아. 이런 거 어디 가서 딱. 그래서 이 둘이 왜 같은 연동제인데 왜 둘 차이가 있느냐. 네. 한전의 전기요금의 경우에 연동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동제 공식에 정부가 아주 예외적인 때 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네.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전의 그 연동제는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부가 결정하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동결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미수금 처리.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이 1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11% 정도 내리고 지금 뭐 꽤 오랫동안 안 내렸고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미수금으로 계속 반영해 놓은 거죠. 11조 원?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 예,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마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초 대비 지금 LNG 가격이 뭐 3배? 작년하고 비교하면 뭐 10배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르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현물 가격이 그렇게 올랐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는 정도까지는 아닐 겠네요. 대부분 장기 계약을 많이 하니까. 대부분 장기 계약을 많이 하니까 그 장기 네. 계약의 가격을 조금 이렇게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서 지금 곳곳이 난리인데 전기요금도 뭐 그래서 다들 오르고 있고. 예. 재밌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인상되면 또 영향을 받는 분야가 하나가 그 비료 가격입니다. 비료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비료 가격도 오른다. 영향을 받는다. 그게 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비료 질소 비료라는 거 화학 비료 질소 비료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거 암모니아로 만들지. 그렇죠. 예. 그 암모니아를 천연가스에서 추출해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근데 원재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암모니아 가격이 오르고 네. 암모니아 가격이 오르니까 질소 비료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질소 비료 가격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비료 가격이 오르면 네. 곡물을 만들어내는데 비료 가격 뭐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농사 짓는데 뭐 비료 물, 물과 햇빛은 공짜고 네. 돈 주고 들이붓는 게 이제 사람 인건비랑 비료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오르면 암모니아 가격이 오르고 암모니아 때문에 질소 비료 가격이 올라서 네. 그건 결국 곡물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비료 구매 가격이 한 15% 정도 농민들한테 판매하는 가격 9% 정도 최근에, 최근에. 인상 결정이 났거든요. 이것도 예, 예. 천연
가스 상승 때문에 비료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 가격으로 납품 못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올려달라고 해서 일부만 반영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야, 천연가스가 비료 만드는 데도 쓰이는군요. 그냥 가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비료 만들 때 뭘 끓여야 되는데 그게 가스불로 끓여.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원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메탄이 그렇게 쓰이나 보네요. 예, 또 재밌는 게 이게 이 그 비료를 만들 때 네. 질소 저도 뭐 정확한 화학 공식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암모니아도 넣고 네. 뭐 수소도 넣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게 고온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 근데 그 이산화탄소는 뭐에 쓰느냐? 그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도축해야 되잖아요. 네. 죽일 때.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 그 제가 좋아하는 콜라 그 탄산도 만들어요. 네. 그것도 네.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 여러 군데 만드는데 도축하는 데도 그 이산화탄소 쓰거든요.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면은 숨 막혀서 죽으니까. 아, 소 돼지 죽일 때 소 돼지 닭고기 닭 죽일 때 또 이산화탄소를 쓰는데 되게 신사적으로 도축한다. 인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예. 유럽에서는 그 이산화탄소로 이 비료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도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지금 육류 가격도 오른다. 최근에 그런 외신도 났더라고요. 유럽인들은 신사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산화탄소 없으면 에이 그냥 잡자. 그냥 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안 잡는구나. 크리스마스 때 지금 육류 가격 연말에 갈수록 육류 가격이 너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외신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네. 항상 제 말은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레디컬하게 들리지만 네. 사실은 알고 보면 집에 가서 누워서 잠자면 그래 2%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주로 그런 얘기인데요. 네. 2021년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냥 제발 넘깁시다. 파티도 하지 말고. 파티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을 그냥 기리면서 일찍 잡시다. 칠면조 이런 거 하지 말고. 칠면조도 하지 말고. 무슨 생일 선물 이런 거 주자. 크리스마스 네. 선물도 주지 말고. 네. 산타 할아버지도 올해는 그냥 쉬시는 걸로. 아, 지금 컨테이너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다들 왜 그래 났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하는 거 사실은 중국인들이 맞아. 만들어서 미국의 가정이 크리스마스 선물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막 난리예요 지금.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 오르니까 네. 그 뭐 칠면조도 못하고 딱 1년만 참읍시다. 1년만. 2021년은 그냥 조용한 크리스마스 보내는 걸로. 이렇게 뭐 좋습니다. 합의 본 거예요? 좋습니다. 백브리핑을 들으면서 네. 크리스마스 때 조용하게 지내는 걸로. 저희도 그날 저녁 안 하는 걸로. 정말요? 백브리핑도 안 하는 걸로. 야, 너무 좋겠네. 일찍 자는 걸로 그냥. 그런 게 있고. 예. 아, 근데 천연가스가 이게 결국 또 남은 궁금함은 천연가스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냐? 아, 이것도 이제 남은 궁금함인데 네.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가 오르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석탄 뭐 친환경 때문에 이제 석탄 수요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이게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복잡한 요인이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갈등 문제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가 더 오른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최대 공급원인데 거기는 그 우리나라가 수돗물 나오듯이 파이프로 돼 있죠. 파이프로 해서 거기에서 가스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From Russia. 네. 가스프롬이라는 지금 한 뭐 44% 유럽에 하여튼 그 정도로 러시아 천연가스에 유럽이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이렇게 확 줄여버려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 특히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연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아, 유럽 지도네요. 유럽 지도예요. 근데 아, 너무 좋다. 유럽 지도. 좋아요? 아, 해외 나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엔 외국 지도만 봐도 좋아. 그냥. 이게 옛날에는 그 지금 유럽,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이제 가스관이 원래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관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육로로 돼 있으니까 아, 남쪽으로 도네요. 밑으로 돼 육로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 중부 유럽 정도를 관통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중간에 통행료도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잠궈버리기도 하고 네. 하여튼 우크라이나가 중간에서 굉장히 게이트키퍼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저기 보시면 발트에서 러시아에서 해상 그 가스관을 만들어서 독일로 바로 가는 아. 그게 이제 노스트롬 1호 가스관이거든요. 해적 노드스트림. 예, 노드스트림이라고 네. 하는데 그게 예.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이제 독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은 가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재미로 많이 봤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 유럽이 안 그래도 러시아의 의존도가 많은데 네. 이렇게 독일이 별도 가스관까지 만들어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받아오면 네. 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미국이 보기에는 그렇죠. 러시아가 거의 이제 유럽의 목줄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래도 하여튼 독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값싼 천연가스를 네. 가져와야 신재생 에너지도 덜 쓰고 뭐 석탄도 덜 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노드스트림 1 바로 옆에 네. 쌍둥이 가스관 노드스트림 2를 착공하기로 러시아하고 독일이 합의를 했어요. 그거 그냥 바로 본인의 지도로 보니까 네. 거의 나란히 가는데.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근데 왜 굳이 2차선으로 하려고 그러지? 그냥 1차선으로 하면 용량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이제. 용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더 많이 받아오려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2018년 착공이 됐고 네. 그 수송량이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아. 많은 양을 독일에서 가져오면 제2중부고속도로 같은 그렇죠. 거군요. 그럼 독일에서 충분히 쓰고 네. 남은 거는 유럽의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독일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손잡고 한 건데 네. 문제가 뭐가 됐냐면 유럽의회에서 2019년에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에너지 생산자와 판매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판매자가 생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판매자는 판매만 하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마트에서 PB라면 팔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드스트림 1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2년부터 개통이 돼서 네.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예외다. 법 만들기 전에. 러시아에서 가스 생산하는 가스프롬이 네. 이 노드스트림 그 라인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네. 왜 유통도 하고 제조도 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면 러시아의 국영 그 석유회사인 가스프롬이 예. 생산은 너희가 해. 예. 근데 판매는 완전히 별도의 회사에서 하고 이 별도의 판매 회사에 대해서는 가스프롬이 통제권도 없어야 되고 독립성을 완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예. 된다는 법이에요. 그 말은 유럽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가스를 사오지만 러시아가 국영회사가 마음대로 팔았다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게 하고 파는 회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라는 강제하는 법이에요. 왜 했는지는 뭐 대충 짐작은 되는데.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미마트가 라면도 만들어 팔고 생수도 만들어 팔고 하면 제조업체도 다 죽으니까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야 왜 우리 뭐야 가스 쓰기 싫어? 사기 싫어 말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노드스트림 2를 착공 중이었잖아요. 네. 근데 착공 중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법이다. 하고 아.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중에 그런 법이 바뀐 건 착공 시작한 것까지는 봐줘야 되는데 그렇죠. 러시아 말이 맞지. 네. 그렇게 예. 했는데 지난 8월에 독일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냈느냐. 예. 너희는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는 새로 완공하는 거에 야.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독일이 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그 법원 판사는 네. 본인이 집 짓다가 다 이제 벽돌집 다 올려놨는데 네. 집은 저 나무로만 지어야 돼라는 법을 네. 한번 맞아 봐야 돼. 그래서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뭐 이게 유럽식 해석이지만 이 러시아로 아니 유럽으로 가는 독일로 가는 가스량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식적인 진짜.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시아에서 요즘 가스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느라고 유럽 갈 게 줄어들었다. 예. 이게 러시아 측 공식 설명이지만 이 법원 판결 이후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용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항의의 의미 아니냐. 아니 그 안 산다는 거 가스 잠궈버려 이랬구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약간 지정학적인 문제여서 사실은 금방 풀기가 쉽지가 않. 뭐 지금 러시아에서 항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독일에서 저 법원의 판결은 누이는 적용하고 그래서 가스프롬은 판매회사랑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마당이어서 야, 이게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도 특정 국가의 법원 판결이 양국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그렇죠. 우리나라 한일 관계하고 비슷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당분간은 예. 이 천연가스 가격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겨울에 안 그래도 올겨울이 추우면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천연가스 재고가 유럽도 적을 거고 미국도 적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아시아는 그동안 우리는 가스 안 써요. 그냥 나무에다 하고 석탄 때 그냥 하던 아시아가.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어, 깨끗한 최근에. 거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네. 다 이제 그럼 네. 가스 써야 된다고 해서 네. 가스 많이 네. 사간대요. 네. 그래서 아시아 쪽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도 사실이고 아시아 쪽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데 것도 겨울이 춥다. 네.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야. 지금. 그래서 올 겨울이 추우면 정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뛸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줄줄이 도시가스 가격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비료 가격도 오르고. 농사도 못 짓네 진짜. 네. 닭고기도 못 먹고. 아 이게 진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식량 가격도 오르고 고기 가격도 오르고 네. 가스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가격은 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러시아와 독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치적 타결을 빨리 해야 네. 그래서 좀 유럽부터 조금 안정세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독일이 먼저 좀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도 그러겠죠? 법원이 판결한 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못 하는 거냐. 하는 거고 러시아에서는 야, 니네 나라 법원이잖아. 우크라이나에 매수가 됐나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도 워낙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고 네. 그런 구조군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은 그러니까 이게 독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북쪽으로 가스관이 이렇게 날아온다. 네. 라고 해서 네. 독일어로는 북쪽이 아마 그 노르트. 네. NORD죠. 그러니까 네. 그렇답니다. 채팅창에서. 아, 이게 북쪽이라는 독일어다. 노르트. 노르트 스트림. 남쪽은 주이트. 아하. 아, 저 옛날에 독일어 좀 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Es geht mir gut.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아, 그러니까 채팅창에 모여서 이분들은 오늘 천연가스 얘기를 들으시는 게 이미 아셔요. 제가 보기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백브리핑에서 실시간 채팅창에 계신 한 만 명 정도는 네. 다 알고 네가 얼마나 잘 네가 얼마나 안 틀리고 한 보자. 그래. 어려워, 참, 어려워. 진짜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구텐 탁. 네. 구텐 악트. 구텐 탁. 자, 주인장 백브리핑 유익했죠? 네.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네. 그 유럽 지도, 그 노르트 스트림 있는 지도는 앞으로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네. 이 가스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당백 인터뷰로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